지금도 없는 방에 이렇게 계셔도 돼요? 제가 감독 라이센스가 있는 줄 알고 저한테 제안을 아 무자격자구나. 예, 무자격자거든요. 로벤이 전화에 18살이에요. 네. 반말하는 거 같아요. 내가 네. 얼른 진짜로 영표 형이라고. 아직까지도 나를 흥계하는 왼쪽 풀백은 없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얘기해. 네네네네. 객관적으로 해설은 내가 가장 낫다. 이런 자반심이. 이건 정직하네. 야, 이거. 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은퇴 직전 시즌이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니까 또 아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제 인사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FC에서 열심히 경기장 안은 아니지만 경기장 밖에서 팀원으로서 함께 축구하고 있는 이영표입니다. 와. 네. 은퇴를 하고 나면 막 라커룸 안에서의 그런 팽팽한 긴장감 이런 게 더 그립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그러진 않으세요? 아 경기 앞두고 나 막 아 뭔지 알 예 뭔지 알아요. 긴장감. 지금도 저희 집에서는 긴장감이 흘러요, 전부 다. 우리 그 아내분하고 같이 네네. 항상 긴장감은 뭐 거실에서도 항상 흐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임하신 지 한 두 달 정도 됐잖아요. 두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두 달 동안 상당히 바쁘게 좀 지냈습니다. 그 다음이 새로운 선수 수급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 3개월이라서 또 마침 제가 또 그때 와서 일 너무 시킨다. 일 너무 시키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저 주위에서 진짜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무 일을 잘하셔서 가감 없이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이적 시장에서 나름 되게 괜찮았는데 네. 근데 기존에 지금 이제 뭐 김정수 감독님이나 우리 강화팀 그다음에 전 대표님께서 수년 동안 우리 팀에 아주 괜찮은 선수들을 이미 스카우트를 해 놓으셨어요. 그 전부터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다. 왜 감독 안 하시고 행정가 얘기로 비즈니스. 실제로 제가 이제 몇몇 팀은 제가 감독 라이센스가 있는 줄 알고 저한테 제안을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라이센스가 없다고. 아, 무자격자구나. 예, 무자격자거든요. 제가. 지도자를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면? 지도자를 솔직히 말해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으면서 축구가 발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시스템과 환경, 그다음에 행정이 잘 되면 팀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유럽에 있으면서 본 거예요. 사실 제가 2011년 말에 저에게 6개 팀이 제안이 있었어요. 그 팀의 한 팀이 밴쿠버 캡스였어요. 그리고 6팀 중에서 제일 많이 주는 팀하고 제일 적게 주는 팀이 있었는데 밴쿠버가 제일 적게 돈을 줬어요, 연봉을. 아, 왜 그래? 그리고 그 차이는 10배였어요. 솔직히 그 10배? 예, 10배 차이 났어요. 그건 진짜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밴쿠버를 선택한 이유가 네. 아, 미국이 뭐 스포츠 행정이나 마케팅은 미국이니까 비즈니스. 그러면 지금 후회하세요? 아니요, 전혀 후회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10배인데 이번 K리그의 팬들이 또 기대가 많은 게 아무래도 그 2002년 월드컵 스타들 K리그 가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게 혹시 뭐 도원결의 같은 게 혹시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뭐 감독이든 어떤 구단이나 이런 포지션에 딱 갈 수 있는 나이가 딱 된 것 같아요. 혹시 너무, 박지성 어드바이저랑 그 뭐 연락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선수 딜도 네. 사실은 우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전북에 있는 선수와 우리 선수 어떻게 뭐 이런 의견 그런 얘기도 했었죠. 실제로 뭐 선수를 두 명 정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이번 결과적으로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2002년 월드컵이 있었던지 19년 개인적으로 그냥 어떠셨어요? 막 그냥 개인적인 그 당시의 감정이라고 할까요? 막 4강을 뛰면서 저는 4강을 이제 경기장 앞두고 나서는 네네. 우리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우리가 독일을 이기고 결승 가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제가 이제 2002년 월드컵을 보면서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팬들이 기쁨의 눈물. 이게 사람이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좌우 위아래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라진 어떻게 보면 분열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 축구라는 컨텐츠 하나가 다 괜찮게 만들고 얼싸안 않게 만들 수 있지?
이거에 저는 이 힘에 놀랐어요. 그렇게 이제 월드컵에서 이제 참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 진출을 하고 나서 이제 가장 뭐 좀 아 이건 좀 우리랑 다르다 이건 좀 새롭다 뭐 이렇게 느끼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PSV 아인토벤에 가서 네. 처음 느낀 거는 이제 템포 팀 연습을 하는데 패스 배웠는데 저한테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친구들이 짜증을 내는 거죠. 한 명씩 이렇게. 아 유럽에 있을 때? 예 동료들이. 그거에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경기를 뛰면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면 이기니까. 또 나도 전 또 매번 주전으로 뛰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실제로 뭐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경기를 뛰는 게 오히려 부담이 없었고 한 4개월 정도 딱 지나니까 이제 제가 그 템포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그 이제 불평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축구 안에 들어와서 하는 템포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제가 거기서 깨닫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나 여기서 축구를 다시 배웠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PSV 아인토벤이 갖고 있던 수비 조직력이 거의 2000년 멤버랑 비슷한 어떤 그런 나 기억나 반본멜 있고 헤슬링크 네. 뭐 코키 있었고 코키 있었고 네. 뭐 비즐리도 있었고 뭐 마티아 케즈만 마티아 케즈만 와 아리언 로벤 뭐 엄청 멤버가 진짜 멤버 좋았어요 네. 되게 괜찮았고 아니 로벤은 동생이죠? 동생 아니 Congratulations with your marriage. 아니 로벤이 한 10살 위 아닙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 제 로벤이 저 나이 18살이에요. 예, 예. 근데 벌써 머리가 없잖아요. 그 로벤하고 옆에 있는 친구는 스카프라고 네, 네, 네. 단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상이 밥을 먹잖아요. 밥을 이제 먹으면은 네 명이서 한 상에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매번 훈련 끝난 다음에. 그러면 저 스카피 로벤, 저 지성이 이게 한 우리 상이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딱 갔는데 18살이 왔는데 계속 나보고 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저는 이제 그때 한국 사고로 갖고 내가 원래 진짜 이름이 영표 형이라고. 아예 그냥 나를 잘하는 사람은 나를 다 영표 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본명이 영표 형이다. 그래서 이제 영표형이라고 부른 거예요. 야, 근데 사실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리 로벤 정말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축구 잘하고 예. 돈 많이 벌었고 빅클럽 뭐 이런 데 뛰었고 예. 그랬던 로벤이 형이라고 불리는 분과 저희가 지금 인터뷰 중입니다. 이영표 대표님이 어느 정도 클래스의 선수인지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위원님께서 어떤 선수였는지 잠깐 저희가 이제 현장 중계 때문에 갔어요. 딱 가서 갔더니 레전드 이렇게 쫙 이름 있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심히 봤는데 거기에 영표리 딱 돼 있는 거죠. 클럽을 거쳐갔던 선수들의 이름을 다 붙여놔요. 제가 이 정도 뛰어났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격수가 아니고서 풀백인데 프리미어리그 그것도 높은 클래스를 그렇지. 갖고 있는 팀 런던 팀에 갔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좀 크게 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그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은퇴를 한 다음에 아니 그 이영표만한 풀백이 한국 축구에 없어? 이런 얘기가 지금 10년 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뭐 손흥민 선수가 지금 현재 뛰고 있는 토트넘에서 네. 잘하고 있는 거 얼마큼 잘하고 있는 건가요? 뛰어본 선배로서는 이 정도는 뭐 최고죠. 예전에 그 기억나세요?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얘기 딱 봐라 손흥민은 최고가 될 거다. 몇 년 지나면. 응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손흥민이 갖고 있는 장점 하고 프리미어리그하고 너무나 잘 맞아요. 옆에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일단은 속도가 있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슈팅력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속도가 있고 거기다가 뒷공간으로 잘 빠져들어가는 움직임, 공간으로 그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영국에서 하기에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제작진이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이걸 좀 이거 혹시 해보셨습니까? 거짓말 탐지기? 이건 안 해봤는데 솔직히 저는 웬만하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거를 보기만 했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어떤 게 얘가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오늘 얘를 테스트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 네. 자 대표팀에 아직까지도 나를 능가하는 왼쪽 풀백은 없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얘기해. 네네네네. 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없다. 그러니까. 오! 오!
야, 이런 자반심이. 요즘 혹시 그래도 좀 면접백으로 잘하는 친구 뭐 이런 선수 좀 잘한 것 같아요. 정승원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아, 대구에 아, 정승원 선수. 우리 오른쪽 좋습니다. 뭐 오른쪽 왼쪽. 네네. 어, 잘한 선수죠. 잘생기고. 예. 안정환, 박지성, 이영표 중 객관적으로 해설은 내가 가장 낫다. 하나, 둘, 셋. 아니다. 내가 정확한 여자. 뭐야? 와, 진짜 기계 고장 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제가 낫다라는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지성이 것도 들어봤는데 아주 괜찮았고 정환이 형 것도 들어봤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그냥 보는 사람들이 맞는 거지 누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낫다 못하다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 박지성 선수 저랑 같이 했잖아요. 아니, 잘 못했어요. 본인도 자기를 해설을 하네요. 최근에 이제 예능 안 싸우면 다행이다. 거기 같이 안정환 위원님 같이 무인도에서 이제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원래 성기별로 안 좋아해요. 괜찮아요? 일어서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불 괜찮냐고요? 성계까지 다 빼면 어떡하니? 아, 아니. 2002년 멤버 중에 한 명과 다시 거기를 가야 된다면 그래도 나는 안정환 위원과 가겠다. 아니요? 야, 이거는 나, 정환이 형, 용서. 아, 태용수 감독. 그래서 네. 정환이 형, 용수 형한테 당하는 걸 옆에서 보고 싶어요. 꼬박꼬박 말 대꾸해 아주. 이건 정직하네. 야, 이거. 네. 와. 야, 이게 이번에 이적 시장 선수 영입. 아직은 감추고 있는 히든카드가 하나 남아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영업비밀이거든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없다. 고장난 것 같아. 아. 네. 정직한 상황이네. 재미가 없어, 이러면. 사실 이게 문제야. 너무 올바르셔. 아, 진짜. 너무 아니, 도덕적이셔. 거짓말을 안 해도 문제가 됩니까? 자, 강원FC가 이제 김병수 감독 부임한 이후에 사실 병수볼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고 외부에서 이제 그 강원FC의 축구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감독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서 호기심은 갖고 있었죠. 이번 겨울에 이제 선수를 영입하는 어떤 원칙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는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선수를 다 데려올 수는 없지만 네네. 감독님이 원하지 않는 선수는 아무도 클럽에 들어오게 하지 말자. 이게 대전제였어요. 뭐 이적이든 임대든 뭐 단팀으로 나갈 때에도 네네네. 감독님의 의견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12팀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했거든요. 수비 쪽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확실히 드러나서 올 시즌에 수비수들을 뭐 왼쪽에 윤성영이라든가 임창호라든가 아시마토프라든가 수비수를 좀 보강했고요. 저희가 지금 선수를 데려온 선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비가 되면서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선수. 혹시 점수로 만약에 한다면 그래도 이제 본인의 어떤 목표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보통 팀이 만들어질 때 이적 시장 세 번을 걸쳐요. 지금 이 팀이 만족스러웠다는 것은 이 팀이 그 다음 두 번의 이적 시장을 넘어가기에 상당히 괜찮은 그래서 그 다음 이적 시장에 우리가 한 두 명 정도를 더 영입할 거고 그 다음 이적 시장에 두 명 정도를 더 영입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 번에 딱 지났을 때 우리는 우승자들을 위협할 수 있는 팀이 됩니다. 오버트레이드 같은 것도 그 어쨌든 중심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 그리고 이렇게 대표 이사님이셨거든요. 일단은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첫 번째 이제 어떤 게 시작됐었냐면은 대전은 이미 그 동현이를 원했었고 이제 이게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현식이를 원했는데 그러면 현식이를 줄 테니까 동현이를 줘라.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거죠. 역제안도 하고. 예. 네. 성남은 이기성을 받기 전에는 동현이를 안 내주겠다. 내주지 않겠다. 근데 이기성은 울산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울산은 우리 팀에 김지현을 원했어요. 이런 상황이 딱 만들어지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가 울산에다가 지현이를 줄 테니 규성이를 성남으로 보내라. 어쨌든 그 다섯 팀이 필요가 딱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진행을 시키게 된 거죠. 사실 드라마, 그렇죠. 드라마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존의 한국 스포츠에선 잘 안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 엇갈린 것만 몇 개만 정리해주면 그냥 무르듯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현 선수가 사실 이번에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원했던 예. 팀도 있다라고. 예. 어떻게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한국현 선수 정말 많은 팀에서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서른이 넘었고 1년 남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제안이 아주 거액의 이적료 제안이 또 왔었고요.
그 역사와 전통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근호 선수도 있고 정조국 선수도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거쳐가긴 했는데 누가 대표하지? 그러니까 그 선수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한국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문성고등학교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아우 학교 이름 좋네요 문성고. 예. 아, 그래요? 강원 외 K리그에서 다른 팀에서 뛴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거기다가 실력을 갖췄죠. 아, 이 친구는 강원의 레전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에게 이제 종신 계약을 제안한 거죠. 저 이제 그 팬들의 질문 예, 마지막 코너로 사실상 예, 예. 직접 뽑으셔가지고 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손흥민 선수 영입하니 가능해요. 이거는 손흥민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고양이! 고양이 충전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은퇴 직전 시즌이라도 K리그에서 뛴다면 강원 FC를 선택할 확률이 있을까요? 손흥민이도 그렇지만 손흥민 아버님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본 아버님은 단순히 뭐 돈이나 뭐 큰 클럽 이런 거를 쫓는 분이 아니고 되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런 분이시라서 정말 끝까지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K리그에서 할 생각이 있다. 솔직한 입장에서는 그 첫 번째는 강원도가 있습니다. 강원FC의 평균 관중이 K리그 최하위권을 몇 년째 맴돌고 있는데 언제쯤 경기 보러 갈 맛이 나게 해주실까요? 아, 이거는 약간 좀... 흥행과 관련된... 일시적으로 팬들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적을 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스타 선수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유와 조건에 상관없이 경기장에 오는 팬들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데 가장 어려운 이 일은 오래 걸려요. 팬들에게 왜 강원 FC 경기를 안 오는가? 강원 FC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강원 FC가 내 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팀이 되면 그 경기 자체가 최고가 됩니다. 무조건 경기장에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갖고 있고 그것을 지금 실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강원FC는 가난한 노민구단입니다. 지도자의 경험은커녕 행정가로서의 생짜 초보인데 뭘 믿고 맡기면 될까요? 어우, 쎄다. 주먹이 쎄. 왜 약간 저기 안티나요, 이거는? 아니요. 이거 솔직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한 2년 정도. 아, 대답 너무 잘하시네. 2년 정도 지났을 때 대답을 제가 할 텐데 이 저의 행동으로 그때 저에게 욕해 주십시오. 틈이 없어 이런 공격을 하는데도 너무 좋은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우승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 몇 등 이런 게 목표는 아니고요. 성적보다는 저는 팬들이 우리 팀을 보고 우리 팀 성장하고 있네, 발전하고 있네, 괜찮은데, 희망적인데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올 시즌 저희 목표입니다. 아 전용구장 빨리 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네. 강원 FC가 전용구장이 없는 팀 중에 하나죠. 언제 정도 볼 수 있을까요? 한 3, 4년? 네. 충분히 예, 충분히 가시적으로 이제 뭔가가 보여지고 있어서 저도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 FC 그리고 또 K리그 팬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K리그라는 이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웃고 울고 또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입니다. 올 시즌 K리그 더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그럼 저희 마무리 한번 가보죠. 네 마무리. 네. 강원 FC의 이용표 대표이사 모시고 이제 용상박을 네.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올 시즌도 정말 더욱더 박터지는 축구 소식이 네. K리그에 가득했으면 좋겠고 네. 강원도 너무너무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멘트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자 용호상박! 뭐야? 왜죠? 왜죠?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